됩니다. 셋. 아,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 다 대박 나셔서 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저희 5인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코미디언 MC 김범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포기는 하지 말아요. 저 높은 하늘을 봐요. 우리의 꿈이 있잖아. 자, 이리 보고 이리 보고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허,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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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허, 허. 한 번 더.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자, 한 번 더.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우리 모두 시청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죠. 큰 절 올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무대였습니다. 아니, 다섯 분이 사실 오늘 초면 인사이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합심해서 막 춤도 추시고 무대가 만들어집니다. 네, 아니, 노래가 묘한 마력이 있네요. 괜히 노래 듣고 나니까 내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막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 네. 잘하셨습니다. 실제로 노래가 나가는 동안 김범준 씨 팬들이 막 글을 올려주시네요. 네,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티벗으로 막 사연이 왔는데요. 네. 어머, 김범준 씨 TV에 나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 저희 회사 워크숍 때 너무 막깔스럽게 진행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하셨고 네. 또 어떤 분은 2년 전 우리 딸 결혼식 사회도 봐주시고 고마웠어요. 그날 경황이 없어서 인사 못 드렸는데 정말 고마워요 하셨네요. 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아침마다 월요일 명불허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사의 신 우리 동네 MC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영 뭐 동네 MC가 아닙니다. 그렇죠, 실력들이. 그렇죠. 네. 벌써 전국 답지에서 막 이렇게 티버 사연도 오고요. 자, 이번에는 이분들하고요. 좀 돌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생방송만 해도 사실 별일이 다 있는데 MC 역량의 진수는 돌발 상황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떠세요?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 네. 뭐 저희가 지금 잠깐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여러분 화면 함께 보시죠. 이랬는데 이제 화면이 안 나옵니다. 아~ 화면이 지금 긴장해서 얼어버린 것 같은데 따뜻한 박수로 녹여주세요. 뭐 이제 이러기도 하고. 아~ 지금 윤지우 씨가 준비한 화면 보시죠 했는데 위에서 기술 감독님들이 난리가 나서 뭐 있었어? 준비한 화면 없었습니다. 네. 네, 이런 돌발 상황이 이제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라서 팬미팅도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팬분 나와주세요. 아, 지금 팬분이 지금 살짝 얼어 계신 것 같은데 따뜻한 입김 후 불어서 녹여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얼어 있는 간장게장은 어떻게도 녹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고 실시간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일도 하는데 전통시장 커머스니까 빠르게 물건을 소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간장게장이 긴장해서 얼었나 봐. 어머, 진짜 얼었네. 어머, 안 뜯어지는 거예요. 간장게장인데 간장도 없어요. 몸통을 타고 이렇게 다리를 타고 이렇게 흐르는 그 간장 한 방울을 이렇게 닫아가지고 14가지 육수의 이 응축된 맛을 느껴보셔야 됩니다. 이래서 이제 시간을 끄는 동안 남자 쇼호스가 그걸 어떻게든 이렇게 녹여보려고 누나 이거 먹겠다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빨리 이제 먹었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무더울 때 여러분 정말 싱싱한 아이스 간장게장. 아이스 간장게장. 그때 댓글창이 정말 폭소로 난리가 나서
정말 누가 봐도 방송 사고인데 그 상황을 정말 이렇게 좀 재밌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고 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예.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간장 한 방울의 느낌을 1분 동안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대단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또또또 예. 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방금 불러드렸던 노래 있잖아요. 네, 네. 제가 뭐 축제 지방 축제 현장에 가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날따라 관객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 막 박장대서 요절복통 막 낄낄 웃고 그래서 저는 아 제가 노래를 잘했구나 제가 많이 웃기고 있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바지가 뜯어져가지고 속옷이 다 보인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걸 보고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했는데 관객분이 무릎 담요를 가지고 오셔서 네. 치마로 이렇게 두르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또 기억이 납니다. 네, 앞서 노래할 때 춤추는 거 보니까 다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그러니까 요 포인트 때 그러니까. 이게 바지가 그랬으니 속옷이 네. 다 노출이 됐겠죠. 아이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헐렁한 바지를 입고 오셨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